허닥, 목회자 손자, 허경환 CEO, 600억 매출, 국무총리 표창, 사기 통업자는 감옥행. 허경환님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개그 콘서트 네 가지 삼화에서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밝혔습니다. 허경환, 새벽기도 개그. 허경환은 개그를 하면서도 가끔 새벽기도를 개그 소재로 삼습니다. 전지적 참견 시점에 나온 허경환은 부모님의 새벽기도 에피소드를 개그로 승화했습니다. 양세형 왈. 매니저님이랑 허경환 씨와의 관계가 비슷하듯이 경환처럼 잔소리만 하는 아버지, 매니저처럼 할말 다하는 어머니, 새벽기도에 관련한 에피소드를 말씀드릴게요. 허경환 왈, 저희 아버지는 잔소리는 하지 않는데 허경환 왈, 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몸이 좋지 않으신데도 새벽기도 갈 준비를 하셨던 허경환의 어머니, 허경환 아버지 왈, 여보. 믿음도 중요하지만 당신 건강이 중요하지 않겠소? 몸이 아프셨던 어머니가 새벽기도에 가지 않길 바랐던 경원의 아버지. 그 말을 들은 허경환의 어머니는 사탄아 물러가라. 아버지의 말에 신경도 안 쓰고 새벽기도를 나간 경원의 어머니. 지금도 허경환의 아버지께서는 허경환의 어머니에게 새벽기도 가지 마. 지금도 사탄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또한 허경환의 어머니께서는 사탄을 내쫓으시며 새벽기도에 열심히 나가십니다. 허경환 허닥 사업 확대하더니 결국 연 매출 72% 증가했다. 개그맨 허경환 씨가 설립한 닭가슴살 식품회사 허달기 캐주얼 간편식 사업 확대 효과에 힘입어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72% 증가했습니다. 허닥은 지난해 585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4월 13일 밝혔는데요. 100% 자회사인 허닥 프렌즈를 포함하면 연결 기준 매출은 601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 3년간 연평균 83%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했죠. 닭가슴살 단품 판매 기업에서 간편식 기업으로 진화한 덕분입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건강까지 챙기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의 취향을 반영해 닭가슴살을 재료로 한 고단백 간편식을 선보였죠. 닭가슴살, 곤약, 볶음밥 등 허달게 캐주얼 간편식 판매량은 2020년 354만 개에서 2021년 1262만 개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작년 8월부터는 캐주얼 간편식 퍼블리싱 전문 자회사인 허닥 프렌즈를 설립해 B2B 사업도 확대 중입니다. 자사몰에서 얻은 온라인 유통 노하우와 상품 기획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사가 간편식을 출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난해에는 교촌, 옷바닥 등 프랜차이즈 및 외식 전문 기업들과 사업 제휴를 맺었죠. B2B 매출은 재작년 25억 원에서 지난해 94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올해에도 다양한 기업들과 협업을 강화하며 사업 규모를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주영, 허경환, 허닥 공동대표는 허닥은 시장의 변화에 맞춰 닭가슴살 기업에서 캐주얼 간편식 전문 기업으로 진화하며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며 이제는 간편식 사업을 B2B, 퍼블리싱 등 신규 사업 영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허닥 CEO 허경환 국무총리 표창 받았다. 허닥은 허경환 공동대표가 남녀 고용평등 유공포상 행사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남녀 고용평등 유공포상은 고용노동부가 여성 고용기회 확대와 일, 가정, 양립 직장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남녀 고용평등 실현에 앞장선 유공자와 우수 기업을 시상하는 행사입니다. 2021년 허닥 여성 근로자 비중은 전체 임직원 80명 중 71%에 해당합니다. 2021년 상반기 승진자 23명 중 여성 18명을 승진시키며 제약 없는 인사정책을 실행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죠. 이 밖에 사내에 여성 전용 3인 공간을 확보하며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조기 퇴근제도 프레시데이, 여가 생활을 위한 복지 포인트 지급, 간식 자판기 운영, 자사 패밀리사 제품 할인, 도서 구매비, 명절 선물 지급 등 다양한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경환 허닥 대표는 앞으로도 임직원이 역량을 펼치는데 집중할 수 있는 기업 문화와 업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죠. 허경환 600억, 이젠 규모가 너무 커져서 허경환 600억 사업 매출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개그맨 허경환은 지난 27일 오후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닭가슴살 사업에 대해 언급했죠. 허경환은 사전 인터뷰 때 작가님이 매출 150억 원대 오셨나요? 350억 원대 오셨나요? 물었다. 이참에 자산 정리를 해야겠다 싶었다라며 부가세 포함 안 하고 600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밝혀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허경환은 라스 올 때마다 매출이 200%씩 오른다며
최근 한국에서 가장 큰 밀키트 회사와 합병했다. 이젠 규모가 너무 커져서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저는 방송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러자 김구라가 그걸 여기에서 선언할 필요가 있냐?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 이야기할 때 톤이 아주 재미가 없다고 꼬집어 웃음을 더했죠. 김준호, 김지민 열애의 허경환 충격, 휴대폰을 떨어뜨려. 허경환이 김준호와 김지민의 열애설 심경을 전하면서 웃음을 안겼습니다. 허경환은 지난 27일 방송된 MBC 라디오 스타에 출연해 두 사람의 열애설 당시 심경을 말했죠. 허경환이 평소 절친하게 지내는 김지민은 최근 김준호와 공개 열애를 시작했습니다. 허경환은 김지민과 장난삼아 50살 될 때까지 결혼 못하면 우리끼리 하자고 했다며 어느 날 집에서 휴대폰을 보는데 특종이 떴더라.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이제 인터넷 다 끊을 생각이라고 말해 웃음을 안겼죠. 허경환은 최근 김준호를 만났더니 지민이라고 하니까 형수라고 정정하더라며 준호 형이 멀끔해졌다. 이젠 냄새가 안 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농담 삼아 50살을 얘기했는데 8년을 못 기다리고 하는구나 싶었다. 좋은 결실 맺었으면 좋겠다며 김준호, 김지민 커플을 응원했습니다. 한편 김준호는 1975년생으로 48세, 김지민은 1984년생 올해 39세로 9살 차이 커플입니다. 두 사람은 지난 3일 열애 사실을 공식 인정하며 공개 열애를 시작했습니다. 허경환 회사서 27억 횡령한 동업자, 결국 2심서 법정 구속. 징역 3년 6개월에서 2년 감형, 법 피해 회복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그맨 허경환과 식품 회사를 함께 운영하다 수십억 원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업자가 결국 법정 구속됐습니다. 설고법 형사 8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통업 에이전트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또한 그동안 불구속 재판을 받던 A씨를 법정 구속했죠. 주식회사 허닥에 감사로 재직하던 A씨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개그맨 허경환의 인감도장, 허닥에 법인 통장 등을 이용해 27억 3,628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죠. 또 A씨는 지난 2012년 3월 허경환에게 따로 운영하던 회사에 문제가 생겨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거짓말해 1억을 편취한 후 이를 자신의 아파트 분양대금, 유흥비, 채무 변제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앞서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횡령 금액이 27억 원을 넘고 남은 피해 금액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 1억 원은 범행 시점으로부터 9년이 지나도록 전혀 회복되지 못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 역시 A씨의 혐의에 대해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A씨가 일부 횡령 금액을 반환하고 법원에 3억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감형했죠.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사기 범행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허경환, 결혼 생각, 좋은 사람 찾는 중, 개그 커플은 노. 개그맨 허경환이 결혼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허경환은 4월 28일 엑스포츠 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전날 방송된 MBC 예능 라디오스타 출연 소감과 결혼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죠. 허경환은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최근 들려온 개그계 동료들의 열애 소식을 언급하며 당황스러움을 토로한 바 그러면서도 축하의 마음으로 응원을 보냈습니다. 절친들이 좋은 소식을 전해오는 상황에서 결혼에 대한 생각을 묻자 허경환은 요즘 결혼식 엄청 간다. 개그계뿐만 아니라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서 깜짝 놀랐다. 코로나19 여파도 있었고 다들 외롭구나 싶기도 하다. 나도 그렇다고 말했죠. 이어 좀 됐지만 코로나19에 확진됐었는데 너무 아픈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 15년 방송 생활하면서 돈도 벌어놨는데 국 하나 못 얻어먹으니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또 충격적이었던 건 부모님께서 예전엔 결혼 안 하냐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결혼 생각이 없어라고 하신다. 사람들이 볼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결혼은 무조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형에 대해 묻자 허경환은 좋은 사람을 찾고 있다. 평범하고 착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나이가 42살이 되니까 만남도 조심스럽고 만남의 기회 자체도 어려워지는 것 같다. 예전부터 개그계 커플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 물을 흐리기 싫더라. 집안에서는 그런 일을 만들지 말자는 게 나의 신념이라고 전했습니다. 허경환님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